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기 편하신 분인데. 네, 고민이 없어요. 부모님한테 네. 정말 지금까지 덕분에 사주팔자가 좋아요. 그래서 보은을 할 수 있을까? 예? 보은 부모님께 연세가 있으시니까. 네네. 아니요, 하실 분이에요. 본인은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라.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한데 너무 이제 한 게 없어가지고 아들로서. 네네. 그래서 근데 실령님이 보실 때는 한 게 없진 않은데 본인이 더 잘하고 싶은 만큼 못해서 그래요.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잘하시는 편이에요. 부모를 떠나놓는 것도 아니고 받기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받은 거에 대한 보답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실령님이 보시기 할머니가 보시기에 인물도 좋아, 성품도 달라, 돈도 있어, 남 도울 줄도 알아. 근데 남 돕는 일은 조금 더 하면 좋겠다 그러거든요. 보시를 하는 일을. 내 부모한테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돕는 일도 조금 더 하면 좋겠다 그래요. 근데 특별히 어떤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건 없으시잖아요. 예전엔 교회 좀 했었는데 네. 지금 뭐 특별한 그죠. 그래서 어려운 사람, 왜냐면 불우한 사람, 어린이들이라든지 뭐 노숙자라든지요. 밥 먹이는 걸 하면 좋겠다. 근데 재물은 걱정이 없으나 왜 이렇게 마음은 허해요? 돈으로도 걱정이 없고 사는 데 보면 큰 고민도 없는 사람인데 허해요. 욕심이죠. 재미가 크게 없어요. 항상 즐겁게 사시려는 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은 맞는데 뭔가 조금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. 뭘 하고 싶어요. 투자를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좀 허한 걸 채우는 게 돈벌이 일적으로. 그리고 본인은 부동산, 땅, 문서로 성공을 하시는 분이거든요. 지금도 이 업계에 계시죠? 네, 대단하십니다. 네, 예. 그래서 이 업계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분이에요. 본인 벌써 주변에서도 잘한다, 잘한다 하는 분인데 본인은 건축을 계획을 하실 건데요. 네, 건설사를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네, 있어요. 네, 그거를 계획을 하는데 내년에 보면 그 운이 조금 들어와요. 내년에는 조금 들어와요. 준비를 하세요. 그래서 내후년에 가서는 할 수 있어요. 대단하시다. 이게 금방은 안 되는데 내년에 준비하시고 이걸 밟아가세요. 하시겠다 마음 먹고. 어차피 이 생각은 오래됐어요. 근데 이제 발을 움직이시려고 해요. 그래서 그 투자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내후년에는 문서를 잡을 수 있어요. 내 사업 문서를, 새로운 사업 문서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돈 더 많이 버시겠어요. 그러니까 실력님이 보시하는 일을 해라 소리 나와요. 그래서 내가 바쁘다 보면은 내 부모한테 좀 소홀할 수도 있지만 사장님 그러실 분 아닌데요. 바쁜 와중에도 내 부모 챙기실 분인데요. 이제 받은 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. 그리고 이제 또 편찮으시니까 네, 어머니 조급함이, 아프시지 않아요? 조급함이 네, 어머니 아프시지 않아요? 다들 아프세요 지금? 네, 네, 근데 누워 계셔야 되거든요. 지금은 누워 계신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누워 계셔야 된다 하거든요. 그리고 흰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보여요. 그러면 데리고 가려고 손짓을 할 수 있는데 내년 운으로 보면은요 상문이 낄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머니 쪽으로 보면은 할머니가 보이면서 상문 그러면 돌아가실 수 있어. 조상이 데리고 간다 하잖아요. 고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사자가 보이진 않아요. 저승사자처럼 사자가 보이면 데리고 가거든요. 근데 조상 할머니가 보이는 거 보니 이 집안에 상문이 낄 수 있어요. 그래서 내년에 보고 누군가 집안에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어머니가 되게 아프시거나 병원을 뭐 누워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. 그때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. 애군을 좀 풀어드리면 수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. 지금 오는 일 하시는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. 연세가 있어서 몸이 안 좋은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본인도 조금 더 건강하게 내가 효도 더 할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잖아요. 사셨으면. 그래서 내년에 그 애군이 좀 들어오는 운이 있으니 그때 돼서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뭔가 좀 풀어드려라 하거든요. 종교를 떠나서 내 부모를 섬기고 내 부모가 건강하길 바래서는 뭐라도 못하겠어요. 그죠? 그 일은 좀 있을 거다 그래요. 그래서 딸은 큰 일은 없어 보여요. 사업 투자하시고 준비하시고 잘 되시겠어요. 사업하려면 뭐 굳어야 돼, 재수 받아야 돼 소리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나와요. 잘 하시겠어요. 부모님한테 받은 게 부모님한테 그래서. 받아도요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. 다 날려버리고 사기당하는 분도 있는데 본인 굉장히 그렇습니까? 똑똑하고 신중해요.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신중하고 남을 이용하지 않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정석으로 가시려니 큰 실수가 없어요. 근데 정석으로 가도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실패를 하거든요. 이 사주는 실패가 없어요. 그래서 사주팔자 굉장히 잘 타고나신 거예요.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물려주신 것까지 있으니 더 감사하죠. 그러니 돈 많이 버시고
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. 배고픈 사람 밥 먹이고 장애인이라든지 뭐 어르신들 불우한 가정 있잖아요. 한부모 가정이든 부모 없는 가정이든 이런 애들 돕는 거 나중에는 그 일에 뭔가 동참돼서 하시면은 본인 사업이 더 잘 돼요. 좋은 일 하시는 만큼 지금도 뭐 나쁘게 사셨고 이건 없지만 네.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도 베푸시는 분은 맞아요. 근데 이제는 정말 힘든 사람을 좀 도와봐라 하거든요. 그만큼 사업으로 성공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와요. 아유, 건강도 괜찮으시고요. 네. 살면서 크게 교통사고 나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요.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.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해요. 정말 타고난 사주? 굉장히 좋은 사주. 사주 자체 그리고 곳간에 재물이 가득하라는 게 들어있어요. 그래서 항상 궁핍하지 않고 빼내도 또 들어와요. 곳간이 항상 가득 차는 사주예요. 굉장히 좋아요. 제가 잘 받아가지고 네.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게 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잘할 수가 있을까 내가 부모님은 자주 뵙고 옆에서 대화해드리고 그리고 아프실 때 좀 잘 챙겨드리고 그러면 되죠. 본인이 아프신데 이제 연세 있어서 아프신데 어떻게 못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럴 때 그래서 병원을 좋은데 모시고 가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. 조상의 영향이 있고 우리 혼이라는 게 있잖아요. 병원 가도 못 고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년은 집안에 상문이 낀다거나 엄마가 많이 아파서 눕는다거나 이운이 들어오니 엄마가 좀 아프시거나 할 때는 여기 와서 물어보고 애군풀이를 해드려라 하는 거예요. 그 정도 하면 돌아가신다 소리는 안 나와요. 넘어갈 거예요. 예, 예, 네, 그것만 그렇지 다른 거는 크게 지금 뭐 나쁜 것도 없고 좋으시겠어요. 그게... 돈 많이 버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아, 대단하십니다.